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생활은 매번 설레고 기대가 되는 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학기를 맞이하여 동아리 가두 모집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DKBS가 담아보았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용맹로에서는 총 이틀에 걸쳐 동아리 가두 모집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춰 각기각색의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음색을 전해주는 한마당 가요제 청춘 프로포즈, 동아리 올림픽 등의 보조 프로그램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가두 모집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많은 대외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동국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DKBS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다들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